저는 김영숙이라고 해요. 나이는 1969년생, 올해로 45살이고요. 작년 여름까지 식당 일을 하다가 관뒀어요.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곱게 늙었다는 소리를 듣는 편이었고, 몸매도 나이살은 있지만 날씬한 편이고요. 흔히들 중년들의 관광이라고 하죠. 등산을 핑계로 아줌마, 아저씨들끼리 놀러 다니는 관광이에요. 저도 작년 가을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도 푹 빠져 있죠. 제가 묻지마 관광을 가게 된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평소에 같이 화투를 치던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물론 재미로 치는 거였고요. 근데 아줌마들끼리 있다 보니 온갖 야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묻지마 관광이었어요. 김순녀라는 6살 많은 언니가 자주 간다고 했는데, 다른 아줌마 몇 명도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만 관광이지 버스 안에서 춤추고 놀고 도착하면 숙소나 민박에서 지낸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저희 나이가 되면 남편과 지내는 일은 없지만 욕구는 줄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게다가 40 넘어가면 밖에서 남자 만나기도 힘들기 때문에 묻지마 관광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어요. 하지만 관심만 있었고 식당 때문에 나갈 수는 없었죠. 한달 내내 쉬는 날이 없었고 쉬려면 내돈 내고 아르바이트를 써야 돼서 마음만 있었지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힘도 들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식당 일을 관두게 되었죠. 일을 하지 않게 되니 몸이 편해지고 몸이 편해지니 고파지는 건 중년들의 공통점이더군요. 저는 큰맘 먹고 순녀 언니한테 부탁을 했죠. 사실 묻지마 관광은 생각보다 쉬운 거더군요. 흔히 보는 아침 무렵 대로변에 대기하고 있는 관광버스는 거의 묻지마 버스였고 예약하지 않아도 출발하는 버스에 돈만 내면 쉽게 갈수 있더군요. 하지만 순녀 언니는 그런 데 말고 끝내주는 데가 있다며 거기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묻지마가 보통 40대에서 50대가 많은데, 순녀 언니가 말한 데는 남자는 60대에서 70대가 많고, 여자는 50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남자의 경우는 나이들이 많은 편인데, 대신에 여자는 회비가 싸다는 점과 엄청 야하게 논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할아버지에 가까운 남자들이 나오니, 여자들의 회비는 싼 편이었고, 보통 묻지마에 가기에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오던 사람들이 자주 와서 서로 안면이 있기 때문에 좀더 자극적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처음 가는 거라 순녀 언니가 같이 갔음 했지만 순녀 언니는 저랑 같이 가는 건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저랑 같이 가는 건 왠지 창피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계속 같이 가자고 회비는 내가 내준다고 하니 알았다며 연락처를 주고 예약하라고 하더라고요. 순녀 언니가 준 연락처로 전화를 하니까 내일 아침 9시까지 나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순녀 언니랑 저두명 간다고 예약을 했어요. 그날 저녁 식구들한테는 아줌마들이랑 공원에 놀러 갔다 온다고 이야기해 놓았어요. 일찌감치 자려고 누웠는데도 긴장되고 설레어서 잠이 들질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날은 외모에 신경을 쓰고 약속 장소로 가니 근처에 순녀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고 관광버스가 하나 서 있었어요. 명수가, 언느 나 벌써 자리 많이 찼어? 막상 가려고 오니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언니, 이거 은근히 긴장되네? 뭐가 긴장돼? 재밌게 놀러 가는 건데? 뭐뭐 고속관광. 우리는 버스 앞으로 다가섰어요. 버스 문 앞에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니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나이는 40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고, 서글서글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뭐뭐 상 가시는 회원님들이신가요? 네. 저는 왠지 창피해서 내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여기 누님은 종종 뵀던 분이시고, 이쪽 누님은 처음이신가 보네요. 저한테 회비 3만 원 내시고 올라가시면 돼요. 네, 여기요. 안에 들어가셔서 안쪽 자리에 떨어져서 앉으시면 돼요. 전 미리 준비한 언니 아내 회비 합쳐서 6만 원을 내고 급하게 버스에 탔어요. 안에 들어가니 벌써 반 넘게 자리가 차 있었어요.
스니 언니 하나는 앞뒤로 앉으려고 했지만 붙은 자리가 없어서 조금 떨어져 앉았어요. 명수가 이따 봐. 나중에 알게 됐지만 보통 우치마 관광에서는 남녀 따로 앉았다가 소지품 집게 같은 걸로 짝을 맞춰주고 같이 노는데 여기서는 여자가 안쪽에 앉고 남자가 바깥쪽에서 돌아다니며 노는 방식이었어요. 저도 안쪽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긴장한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우리 뒤에 바로 따라 들어온 남자들 몇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제 옆에 서더라고요. 저 혹시 괜찮으시면 옆에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셔도 돼요. 태어난 척했지만 가슴이 엄청 쿵쾅거리더라고요. 옆에 앉은 남자는 대략 6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약간은 능글맞아 보였어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요. 남자와 저는 간단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잘생기진 않았지만 싫은 인상은 아니었죠. 약간 어색한 시간이 흐른 뒤 버스가 어느새 꽉 찼고 9시쯤 되니 출발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모시게 된 미스터 체입니다. 옆에 혹시나 짝이 안 맞으신 분들 없으시죠? 있으시면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출발합니다. 아까 안내해 주던 남자가 간단한 인사를 하죠. 차가 출발하자 신나는 뽕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잠시 뒤 고속도로에 들어가게 되면 남편 아내 자식 생각은 잠시 이곳에 던져 주시고요. 오로지 본능대로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뒤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다시 사회자가 일어서고 음악 소리가 커졌어요. 사회자가 입당과 함께 오늘의 목적지를 소개를 했고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웠어요. 간단한 간식거리와 소주 한 병이 나왔고 신나는 음악에 점점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저도 어색했지만 옆에 남자 술을 한두 잔 했더니 마음이 좀 편해지더군요. 분위기가 안겨워지니 벌써부터 일어나서 춤을 추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보겠습니다. 제 말만 잘 들으시면 오늘 즐거운 여행이 되실 겁니다. 한동안 춤판이 벌어지더니 사회자가 올라왔어요. 사회자의 말이 끝나니 음악이 새로운 노래로 바뀌었어요.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커튼 확실히 쳐주시고요. 역시 놀줄 아시는 분들이 오셨네요. 그럼 다음 단계로 여자분들 차례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흥분되는 분위기였어요. 음악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승려 언니 말대로 제가 다른 데서 들었던 묻지마 관광보다는 확실히 야하게 노는 것 같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서로에게 기댄 채 있었어요. 들어올 때 보니 남자들은 60에서 70대, 여자들은 대체로 50대로 보였는데 다른 묻지마보다 나이대는 높았지만 노는 건 화끈했어요. 자, 이제 도착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자리 바꿔주시고요. 이번에 바꾸시는 게 마지막 파트너 교체니까 잘 선택하세요. 다시 남자들이 자리를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버스 안은 와하는 환호성으로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름다우신 승려분 괜찮으신가요? 지금 포기하시면 벌금 내시고 포기하셔도 됩니다. 사회자가 저에게 마이크를 댔어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멋진 신사분께서 능력을 보여주실 차례네요. 밥상은 차려놨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얼마나 분위기 띄워주실지 지켜볼게요. 오늘 정말 최고의 이벤트를 보여주신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지만 전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도 없었어요. 좋았어요? 제 파트너가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전 창피해서 대답도 하지 않았죠. 자, 어느새 거의 도착했네요. 도착하시면 저희가 준비한 장소에 음식과 술이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껏 즐기셔도 되고요. 오후 4시까지 자유 시간이니 마음껏 노시다가 4시에 다시 버스에 탑승해 주시면 됩니다. 4시 반까지 안 오시면 그냥 출발하니까 명심해 주세요. 버스는 잠시 뒤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저는 남자의 손을 잡고 여기에서 있을 또다음을 기대하며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래서